서울의 오늘 월요일 아침 반찬은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아침 반찬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서울 청년 주거 실태에 관한 겁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23%가 최저 주거 환경인 14제곱미터에도 못 미치는 지하,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이보다 더 높은 36.3%로 나타났고 또 2012년 기준 청년 가구 중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가구 비율은 69.9%나 됐습니다. 따라서 서울 청년 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주거비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셈인데요. 아침 반찬, 갈수록 악화되는 서울의 청년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오랜만에 또 오신 나델 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예. 미국에서 또 예.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조이 알브라이트 씨도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잠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28살 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처음에 왔고 요리사 일하다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했고 이제는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결혼도 최근에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결혼,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예, 아리따운 또 신부를 맞이해서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오시면은 좀 그 와이프 분께서 네.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좋아요. 저 약간 늦게 일어난 편이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는 뭐 이렇게 일찍 8시쯤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반찬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주제는 서울의 청년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한 주제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중에 5명 중에 1명은 옥탑방이나 고시원 그리고 지하방에 심지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분은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신지 먼저 나델 씨부터 질문 드릴게요. 아, 저는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 있으시고 네. 살아본 적은 살아본 없으시고 적 없습니다. 어떠셨어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친구가 그 옥탑방에 산다고 한번 놀러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딱 계단 그 보통 옥탑방은 한 4층 네.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을 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분위기 보니까 너무 좋다고 네. 밖에도 잘 볼 수 있고 네. 근데 문을 열어서 안에 들어갔더니 이 내가 온 거 더운 그 바람이 꽉 그 얼굴에 맞아서 네. 계란 프라이드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그래서 결국 밖에서 인사하고 네. 그래도 한 번도 겨울에 가본 적이 있어요. 겨울에? 그 친구 이제 1년 거기 살았는데 겨울에 가봤는데 혹시 거기 이렇게 살기 좀 어렵더라고. 네. 겨울도 엄청 추워요. 예. 여름은 덥고 겨울은 엄청 춥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조의 경우에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디에서 사셨어요? 저는 저기 처음에 왔을 때는 요리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기 마련 식당에서 마련해준 저기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네. 근데 저기 고려대에 입학한 후에 제가 고시원 한 2년 동안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고시원을 어떻게 알고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아, 제가 저기 기숙사 신청했더니 떨어졌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기 다른 집 찾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고려대 학교에 저기 국책센터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고시원 저기 기숙사 없으면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좀 싼 가격으로. 그래서 네. 고시원 저기 가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좋은 거였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레벨이. 네. 그래서 좋은 거 많고 낮은 것도 많은데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은 뭐 옥탑방에 살진 않았지만 어떤 환경인지 경험하셨고 고시원 경험을 하셨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주거 빈곤율이 23%라고 합니다. 주거 빈곤율이라는 게 법적 최저 주거 환경인 14제곱미터가 안 되는 곳에서 생활하는 비율을 말을 하는데요. 이처럼 서울의 청년 주거 환경이 나쁜 것은 그만큼 서울에 이 대학도 많고 일자리도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집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 건데 두 분의 경우에 그 나델 씨의 경우에는 대학 때 네. 어디서 주로 사셨는지. 아 저는 이제 대란에서 대학 하는데 네. 거기 삼촌댁에 다녔었어요. 이란에 있는 테헤란의 네. 삼촌댁. 예. 그 왜냐면 옛날에는 좀 그 인구도 많지 않아서 그리고 또 기숙사는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주가집이나 뭐 가죽집에 좀 가까운 곳에 거기 그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아니면 뭐 나라에서 지원 받는 곳도 있었고요. 네. 대부분 저는 이제 한 분 더 안 냈어요. 거기 보통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친척들끼리도 좀 유대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죠. 네. 그 그래서 우리도 한국 문화를 약간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챙기고 그래서 또 멀리 뭐 사촌이나 뭐 6촌, 8촌까지도 만약에 제가 대학 가면 어떤 뭐 대란이나 뭐 다른 도시에 그 가족들이 있으면 여기면 그냥 집에 와서 살기로 해줘야겠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게 부족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조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숙사를 들어가시려다가 결국에는 떨어지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즘 기숙사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에 당첨되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런 얘기를 또 듣는다고 해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되나요? 네네. 제가 저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원래 신청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신청해봤는데 저기 된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제 친구 10명 중에 3명 된 적이 있다고요. 지금 저기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1학년 학생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2학년부터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인 건데 실제로 그 2013년 서울 소재 주요 33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조사한 결과 수용률이 평균 9.8%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만큼 낮은 건데 아예 기숙사가 없는 학교는 4곳이 있고요. 절반 이상은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외국 대학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란 대학은 어떤가요? 기숙사 수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만약에 서울, 뭐 이란, 테헤란의 도시로 얘기하면 거의 20%나 거의 100% 같이 돼 있어요. 아, 20%에서 100%까지 기숙사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이제 나라에서도 많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있는 그 여학생들은 그 기숙사는 돼 있어요. 테헤란은. 이제 남자들은 좀 더 본인을 또 많이 보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여자들은 좀 더 그 많은 그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란은 좀 더 바다에서 바닥에서 많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좀 카페트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침대나 뭐 이런 그 침대 같은 것보다 바닥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도 친구들처럼 같이 친하면서 아주 편하게. 저분들은 나들 씨 친구분들은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몇 명 같이 모여서 또 기숙사 없는 경우에도 몇 명 같이 모여서도 그 방도 얻는 것도 있고 나라에서도 지원 받는 것도 많아요. 사진 보니까 우리나라 자취방, 대학생들 자취방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지금도 그래요. 좋네요. 네, 그 옛날 거 아니고 현재도 그래요. 아 현재도. 계속 이렇게 친해요. 그렇군요. 좀 문화가 그렇게 있어요. 네, 미국 대학의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입학하면은 기숙사부터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1학년들이 한국 좀 비슷해요. 저기 1학년 사람들이 2학년 학생들이 원래 저기 기숙사에서 살고 2학년 때부터 그 기숙사보다 나가는 것도 싸니까 원래 저기 집 저기 학교 근처에 있는 집들은 저기 한 방 빌려주거나 아니면 집 아이 한 집 같이 친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하숙 생활처럼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싸니까 그리고 더 편하니까 그 기숙사보다 저기 2학년 때부터 집에서 사는 거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대학교에 많이 마련이 돼 있는 편인가요? 그렇진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도시마다 하고 학교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근데 저기 유명한 학교들은 원래 다 기숙사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도서관도에 있고 뭐 저기 뭐 혜택하는 곳은 되게 많아요. 기숙사에서 사면. 근데 저기 조금 낮은 대학교는 기숙사 없는 저기 대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냥 기숙사 대신 집 근처에 있는 사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원래. 네,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이 서울 청년들의 주거 공간이 나쁜 것은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겠죠. 네. 네, 실제 서울 집값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대비 서울의 주택 중간 가격의 17.7배로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런던보다 GDP로 따지면 훨씬 높은 편인데요. 주거 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임대료도 높고 또 싸게 살려다 보니까 옥탑방이나 고시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 임대료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뭐 이런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나 40% 네. 정도 그 학생 그 쓰는 그 톤이 기숙사 예, 기숙사 보급률이요. 네. 보급률이고 왜냐면 아직도 이란은 좀그 인구도 물론 한국보다 좀 많지만 근데 나라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아직도 그 숙박비는 사요. 이란에서. 예. 그리고 또 평수도 크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원룸이나 이런 게 거의 그렇죠. 없다고요. 그래서 예.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그 말씀드렸던 처음에 한국에 와서서 이런 구시원을 보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진짜 굳이 감옥같이 생겼어요. 예. 감옥인 줄 아셨다. 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이란은. 예. 자주 오고 싶어도 없어요. 그뭐좀 무덤처럼 네. 그 모양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절대 못쓸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원룸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보증금은 빼고, 한달 생활비가, 한달그 월세라고 해야 되겠죠?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 만약에 그 기숙사 빼고 개인축으로 만약에 네. 얘기하면 개인축으로 하면 그래도 만약에 두세 명 같이 모여서 집을 얻으면 한 사람당 거의 한 많아도 한 5만 원 정도? 5만 원이면 해결이 된다는. 예. 그 정도. 그러면 근데 그 만약에 학교 기숙사라면 2, 3만 원 거의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싸네요. 그 네. 개인축으로 만약에 방도 쓰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은 돈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뭐 부모님도 보호해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한 십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나라에서 학교 대학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제 만약에 기숙사 자리가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뭐 꼭도 두세 명 같이 모일 수도 없고, 뭐 혼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요. 대학생들한테 모이자로, 아니면 낮은 이자. 그게 어디에다가 쓰는 거에 따라 달라요. 뭐, 내가 개인적으로 학생 갈 때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이자 높게 받고, 근데 대부분 4% 정도 네. 이자를 받고, 이제 집을 얻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대학생들이 좀 편하게 예, 주거비가 지원을. 그렇게 부담되진 네, 않는다라는 부담되지 거고요. 않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는 대충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도시 아파트는 한 150만 원 정도 조금 비싸요. 근데 예. 스튜디오라고 푸는 원룸 그거 원래 한 7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예. 예. 근데 작은 도시는요. 아파트 같은 거는 한 70만 원. 그리고 저기 스튜디오 같은 것은 원룸 그거는 한 40이나 50만 원이요. 근데 저기 뉴욕 같은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원래 생활비 약은 한40%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 지금 보면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비싼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보다 아마 한 10배 넘죠. 우리는 그 보증금을 내면 거의 200이나 4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한 10만 원부터 이 25만 원 정도 월세 가격이고 그래도 그거 대부분 같이 살아요. 두세 네. 명 아까도 사진도 보신 거죠. 그렇군요. 자, 주거 비용이 전체 소득의 30%가 넘으면 주거 약자라고 하는데요. 앞서 본 대로 그 서울의 청년들의 경우에 등록금 못지않게 부담이 되는 게 이 방값인데 전체 생활비의 30%가 넘는 주거 약자가 약 70%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여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경우에 그 학생들이 주거 부담을 느낄 만큼의 어떤 수준인지 학생들의 주거 부담 어떤가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방값, 등록금 네. 다 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두 번, 뭐 하루에 두 개씩 한다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나라는? 뭐 이란은 아무리 나라도 크고 그 집도 뭐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그래도 제일 비싼 거는 거기 집값이에요. 거의 한 30, 40% 정도. 네. 수용률이 그 집값이고 네. 뭐 아까 한국은 또 일자리도 많은데 그 학생들 또 일하고 또 돈 벌고 하는데 거의는 이란에서는 제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끝날 때까지는 거의 일 안 해요. 일 안 한다. 네. 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대부분 그렇고. 네. 왜냐면 그만큼도 일자리가 없어요. 아, 한국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 학생들은 주거 비용은 어떻게 좀 마련하는 편인가요? 우리처럼 아르바이트를 좀 하나요? 아니면? 네, 제가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살았을 때 제가 혼자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라 진짜 취직하는 처럼이에요. 진짜 저기 일주일에 한 40 또 뭐지? 시간? 네, 한 40시간 정도. 예. 일했고 학교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솔직히 말하면 저기 가족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장학금 뭐 받는 사람도 있고 저기 혜택 있는 사람도 많은데 저 같은 학생들은 약간 일하면서 학교 아르바이트처럼 다녀요. 그래서 풀타임 할 수 없는데 근데 뭐 한 수업 한 네 개 듣고 그 다음에 졸업 조금 더 오래 거리지만 그래도 좀 편해요. 네. 네. 그러면요, 이렇게 학생 때는 그렇다고 하는데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입이 많아지는 만큼 주거 공간도 달라질 텐데 결혼 전까지 주로 어떤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대부분 사드스 그 빌라나 주택에서 많이 그 사는데요. 네. 근데 이제 대학 보통 대학 갈 때는 그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좀 더 그 수용률이 낮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 그런 그 지원을 받는 거 없잖아요. 아, 네. 많이 벌어도 많이 쓰는 거. 네. 그래서 많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또 힘들어요. 만약에 이제 대일하느로 얘기하면 어떻게 자기 도시에 들어가서 또 일하게 되면 뭐 집은 뭐 아무래도 어느 나라도 제일 비싼 네, 그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해도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학생 때까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 졸업하면은 그 다음 뭐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지원을 받으면 모르지만 아, 근데 지원을 못 받으면 그래도 대학 갈 때는 두세 명 모여서 같이 방을 얻을 수 있는데 회사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하늘에 별 따기인데 누구 나랑 같이 네. 방을 얻을 수 있는. 조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직장 생활을 바로 미국에서 해본 적은 없으시죠? 아니요, 있습니다. 아, 하셨어요? 네네. 원래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빌리거나 아니면 저기 집 빌려서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기 우리나라에서 한 18살부터 혼자 나가서 학교 다니거나 일하거나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저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기 학교 다니기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돈도 벌고 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뭐 졸업한 후에 저기 혼자 사는 거 아니라 저기 룸메이트랑 뭐 원래 부모님 같이 안 살아요. 네. 조금 불편하잖아요. 뭐 불편할 수도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험은 저기 그냥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거 제일 낫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주거 부담을 좀 예, 완화시키는 편이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들의 주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대학생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쉐어하우스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희망하우징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그 청년들이 조금 더 저렴한 주택에서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지,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원책들이 있나요? 지원책이요?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주거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저기 우리나라에서 저기 사는 거 제일 편하니까. 혼자 사는 것은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없나 봐요. 이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그쵸? 같은데요. 근데 한국처럼 그런 제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사는구나 뭐. 네. 근데 그 다른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개인 사람들한테 개인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위해서 네. 기숙사를 만드는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나라에서 지원을 직접 다 만드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쪽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 대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에서 이제 좀 어르신들이 돈을 벌 겸 그 대학생들을 이제 근데 그거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방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집에 중에 방을 하나 네. 그 길도 뭐 또 나가는 것도 같이. 하수처럼 이렇게 예. 잘 방향은 또 달아야 돼요. 같이는 못 살니까. 독립적인 공간을 네. 유지하는 게 아무리 이슬람 문화라서 그건 같이 살면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독립하고 네. 잘 쓸 수 있게 그래서 돈 벌 겸 또 학생들한테도 산 값으로 네. 주는 평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숙도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받고서 그쵸, 하숙할 수 있게 네, 아무도나 그냥 그런 제도가 있군요. 자 이제 두 분 모두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그 서울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면 조이 씨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자 한국의 기숙사가 코시완에 비해서 많이 산 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저기 서울 사람 아니었으면 뭐 저기 뭐 부산 사람 같은 사람 저기 모르게 오는 사람들이 그 퍼센티지 있잖아요. 원래 뭐 딱 100%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신청할 때 근데 모르는 사람이나 저기 돈이 많이 부족한 가족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먼저 한 60% 기숙사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자기 조금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서울 사람 쉽게 다닐 수 있잖아요. 만약에 네. 제가 분당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매일 학교 다니는데 근데 제 친구는 부산에서 샀는데 근데 네. 저기 홍대에서 고려대까지 다니는 거예요. 네. 기숙사 없기 때문에 없어서. 네, 없어서 그리고 다른 친구는 진짜 싼 코시원에서 진짜 안 좋은 코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기숙사에서 사는 것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네. 좀 거리나 소득 기준에 맞춰서 그 학생들에게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구시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네, 솔직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또 많은 곳에 또 다녔어요. 뭐 구시원도 다니고 뭐 옥탑방도 친구 아까 얘기했던 거 들어봤는데 또 지하에도 다니는데 솔직히 우리랑 잘 안 맞는 그 좀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구시원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감옥같이 생기고 또 뭐 무덤처럼 생기는 것처럼 네. 한국은 이제 그 모든 나라의 도시는 그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은 지금 140, 50나라의 한국에 계속 관광객이나 학교도 왔는데 네. 도시를 약간 더 그 수도를 약간 더 좀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된 것 같더라고 생각해요. 네. 예, 또 많은 학생들이 그 해외에서 나온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나온 아까 말씀하셨던 네. 친구 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100km 이상 있는 거리는 무조건 100% 줘야 돼요. 그걸 이제 100km 이내는 좀 더 그 뭐 교통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더 좋고 또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나들 씨는 이제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그
서울이라는 수도에 맞게끔 걸맞게끔 좀 환경이 좋아져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서울 전체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독 청년들의 주거 환경만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요. 청년들이 힘든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하죠. 청년들의 복지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